자, 그럼 지금부터 1974년 불우한 이웃과 함께 남진 노래 42년을 시작하셨네요. 예,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왕소리님의 오늘 특집 공연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우리 왕소리님의 양력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의 자랑이에요. 왕소리님은 1974년도 대한민국 악극단의 효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양극장 다이아몬드 쇼 단원으로 입단을 하셨고요. 75년, 76년 후라이보이 곽규석 씨와 함께 전국노래자랑 2회 본선 진출하신 바 있으며, 1986년 KBS TV 남진 모창대에서도 당당히 1위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문주란 모창대에서도 역시 1위를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네, 1982년 KBS 신인 무대 주월기장원전에서도 수상하셨고요. 1989년 오아시스 레코드사 독집 앨범으로 가수의 길을 출발하셨습니다. 네. 이후 가요 무대 등 연예 오락 프로 다수에 출연하시면서 1992년에는 남북 총리회담 만찬 공연장에도 초대되신 바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셨죠. 최근 10여 년 가까이 월연 스님을 모시고 함께 하시며 지금의 왕소리로 계속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가수, 매화 같은 여자를 부른 가수 최영주 인사드리겠습니다.